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적 기록부 학생이 써놓은 거 잠깐 보면 여기다는 그날 계획 쓰는 계획 그날 그날 오늘 뭐 할까 7시에 쓸 필요는 없는 거죠. 6시 7시에 학교 기숙사잖아. 맨날 세수하는 걸 뭐 하러 써? 세수하고 밥 먹었어요 이거 쓰려고? 아, 그러니까 7시 일어나서 저걸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전날 써놓으면 되지 이거를 계획을. 그러니까 그 요게 계획 뭐를 쓰라고? 오늘의 큰 계획. 오늘 이건 꼭 하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수업한 것도 써야지. 왜 안 써? 학교 수업한 거 뭐 배웠는지 그냥 내가 뭐 했는지를 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요거 1번 됐고 한 가지 2번 여기 뭐라? 수업한 걸 써야 되는 거고 3번 이게 점심 메뉴를 써놓으면 이날 이걸 먹은 것 때문에 앞뒤가 생각나. 이날 뭐 먹은 것 때문에 앞뒤가 생각나. 이 메뉴 먹기 전 때.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메뉴도 쓰는 거야. 주요 메뉴. 아 여기는 꽁치국 먹었다. 이날 이거 되게 맛없었다. 맛없는 날? 아 요거 맛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생각나. 그래서 연결고리가 돼서 밥은 써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업한 것도 다 써야지. 하루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쓸 때, 수학을, 이게, 국, 영, 수, 사, 탐, 이렇게. 자기가 할 때, 국영수, 탐, 완, 탐, 국제. 그러면, 국어는, 오늘 수업은 60분을 했는데, 혼자 공부는 40분을 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총, 수업한 시간, 혼자 공부한 시간, 통계가 나오는데, 아니야? 근데 없어 하나도. 영단어를 몇 개를 외웠냐?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50개를 외웠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조금 좀 불량해요. 그럼 10개 50분에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영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 그럼 영단어 공부하는 시간, 학교 수업 공부 수업하는 시간, 영어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네. 그럼 영단어를 이 시간 동안 총 시간 합쳐보니까 총 시간 동안 몇 개를 외울 수 있는 외우려고 시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안 외워지고 잘 에러가 나는 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잖아. 야, 뭐 영어 보고 오답 정리를 몇 개를 했냐고. 다섯 개를 했으면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그럼 열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는 어렵다. 그럼 10분의 2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이 총량을 가지고 분량을 계산할 수 있고 요만큼 시간이니까. 시간 계산대, 분량 계산대, 효율성 계산대, 분모가 되니까 10분의 2. 그래야 통계가 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늘 미진한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 뭘 못했는지, 더 해야 될 게 뭔지. 아깝다는 거지. 이거 쭉 썼는데 이거는 왜 앞에는 안 쓰고 이거만 썼냐? 자습한 거. 자습 시간만 썼다 그러면 자습 시간만 정신 차리고 살아? 여기는? 자습한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치?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이거 봐. 진짜 중요한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이거든. 그래서 수업 잘 듣는 법하고 내가 동영상 썼거든. 그 열 시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 들었는지 알아? 그 수업 듣는 법 항상 내가 동영상 찍어놨거든. 그거 보셔. 수업의 가치, 동화쌤, 수업의 가치, 수업 듣는 법 이렇게 쳐. 유튜브 검색창에다. 왜? 이건 10시간이고 이건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간 쳐. 그래도 다섯 시간이요. 그러면 야, 2대 1이요. 수업은 2고 이건 1이요. 이걸 살려야지. 이걸 살리고 이거 살려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만 한다고 되냐? 이게 다 무기력하면.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수업을 더 진짜 긴밀하게 듣기 위해서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고. 이때 무슨 시간인데 영단어를 할 수 있는지, 미투에서 여기 수업 문제 몇 문제를 나갔는지, 다섯 문제를 나갔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쓰든지. 그럼 학교 수업에서, 수업 시간 전부 계산하면 일주일에 몇 문제를 나갈 거고,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인지 알아? 이거 한 달만 쓰면 다 계산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야 밑으로 나가고 여기 놓아서 저녁 운동했어. 그러면 운동
너 무슨 운동 했는지도 그냥 간단하게 써놓는 게 낫고.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기억난다니까, 앞뒤가. 앞뒤가 기억난다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거 왜 쓰냐? 무적기록부. 나중에 1주, 2주 전화서 너 이거라도 그래도 써놨으니까, 2장 써놨으니까 이거 대충 보면 아 이거 했었구나 하고 보이지. 네. 이거 안 써놨으면 아무 생각 안 난다니까.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고 쳐봐. 그럼 3개월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했는지. 그러면 자괴감 들어. 난 학교 졸라 열심히, 아니, 욕하면 안 되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한 게 없대 애들이. 그래, 그래도 너 뭐 했는데 갖고 써서 갖고 와봐. 그럼 고쳐줄 수는 있지. 이걸 보면 여기에 다 통계를 내면 수학은 얼마하고 국어는 얼마하고 영어 얼마하고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고 몇 얼마큼 몇 시간을 네가 공부할 수가 있고 이 책을 푸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면 너는 수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몇 문제를 풀고 자습 시간에 몇 문제 풀고 숙제로는 몇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총 몇 문제를 풀고 그러면 이 정도 문제 푸는 속도면 이 문제집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래야 계획을 짜지 않냐? 너 계획 어떻게 짜주냐? 자, 이 책을 풀어. 그럼 얼마큼 걸려? 22. 모른대 애들이. 그러면 나 봐봐. 모른대. 그럼 계획을 어떻게 짜줘? 그 다음 고3 때도 네 능력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내주는데? 모르죠. 해봐야죠, 쌤. 그치, 인생 살아봐야지. 그게 뭐냐? 회사인데 이런 거야, 회사. 회사는 기업 목표라는 게 있지. 그래요? 돈을 벌어서 요번 달에 얼마 벌고, 요번, 금년에 얼마큼 벌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이 회사인데, 수입이 얼마나 돼요? 모르죠. 장사해봐야죠. 그럼 월급 어떻게 주냐? 투자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럼 회사 망하지.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 국어 모의고사를 오답을 몇 개를 정리했냐고, 수학을 몇 개를 하고, 다 분수 형태로 써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분석을 하고, 통계를 하고, 예측을 해서 나중에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수형으로 통계를 낼 수가 있으면, 그래서 두 달을 보여주면, 너 수능 몇 점? 하고 찍어주면, 요 점수 찍어주면, 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안에, 내가 찍은 애 100명 중에서 95명 들어가는데? 에? 95명이 들어가, 95% 맞출 수 있어. 그 두 달만 보여주면. 왜? 당연히 나와. 수학을 네가 수업 시간에 몇 문제 풀고 혼자 몇 문제를 풀고 못 풀으니까 네가 풀 수 있는 책 얼마큼. 그러면 전체 애들이 1등급 애들이 푸는 양이 이만큼. 근데 그 전체 양 중에서 요만큼 풀었어. 그러면 몇 점? 맞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공부가 굉장히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기본 분량을 다 한 다음에 경쟁이 있는 것이지, 이걸 안 하면, 요만큼 풀면 이만큼 점수, 이만큼 풀면 이만큼 점수, 이만큼 점수, 이만큼 점수야. 요거 해야 될 분량을 다 했을 때 92점이 어떤 과목이든 거의 다. 응? 나머지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인서울 안에서의 대학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분으로 써야 돼, 분. 그러면 요걸 전부 다 통째로. 너 좋지. 총 몇 시간이야? 계산해봐. 다 더해봐. 공부할 시간. 2, 4, 5. 24시간은 되냐? 24시간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일주일을 살았는데 수업도 하긴 했지만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게 하루가 안 돼. 7일에서. 그러니까 수업도 자기 주도로 해야 되고 수업도 내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미적 시간에 들어가는데 미적 시간에 맨날 한 7문제 나가. 그러면 뭐라고? 이 7문제를 전부 다 통째로 외울 수 있어? 계속 쓰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미적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7문제 정도를 나가. 그치? 네. 그럼 이거 통째로 외울 수 있어?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렇게 외우려고 안 한다고 애들이. 다시 공부하고 복습하고. 사력을 당해서 통째로 다 외워야 돼. 7문제인데 이걸 못 외워? 애들은 한 번 풀면 나를 풀고 선생님 또 농담하거나 다른 얘기할 때 또 풀고 또 풀고 쓰면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이렇게 쓰면 노트에다 한 장에다 이렇게 문제를 딱 쓴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공식 개념 이런 거 전부 다 써가면서 풀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설명도 다 쓰고 해설식 만들어가지고 이거 외우고 수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업이 달라져야 되고 첫 번째 수업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통계가 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진짜 혼자 학교 안 다니는 데 말고 학교 다니는 24시간이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 여기 한 시간 여기 두 개 여기 세 시간 여기 네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0시간 여기는 30시간 정도가 돼 수업은 어? 5, 6, 30 아니다 60시간이네 그치 60시간 10시간씩은 수업하니까 그치 5, 1 네 60시간 70시간 80시간 90시간 이렇게 100시간이야 100시간 동안 네가 이거 뭐라고 24시간 했어 이만큼에서 아 그래 30시간 잡을게 30시간 그러면 10, 20, 30, 40이면 많이 했네 이거 안 살리면 소용없어 늘릴 데가 없어 더 이상 이거는 이해되세요? 네 어 그 다음에 진짜 독한 애들이 여기 늘려 110시간 왜 그러냐면 여기 5일이잖아 5일 그러면 10시간이면 이거 2시간씩이잖아 이웃이 4시간씩 하면 4시간 장난 아니잖아 니는 기숙사 있으니까 4시간이 가능하지 그지? 이게 12시까지 치면 12시까지 치면 여기가 20시간이 나와 그래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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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일요일 자정에 합쳐서 이렇게 나와 네. 자 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 수업 시간 뭐 수업했나 이거 썼어 잘 썼어 영어 오다 하고 어 일요일이라 그랬구나 아 여기도 다 써줘야 돼 뭐 했는지 근데 통계 낼 수 있게 써줘야 되는 거야 금요일 이거 잘 썼네 이거보다 이건 훨씬 더 발전하긴 했네 통계는 안 했어도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 누적 기록부는 왜 쓰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통계 내기 위해서 통계와 과거 기억 내가 어떻게 했는지 통계와 분석을 위해서 쓰는 통계와 분석을 낸 다음에 아 저번 주부터 내가 지금 발전했는가 학습이 속도가 발전했는가 양이 발전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쓰면서 어 이날 여기다가 앞으로 해결 이거는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자꾸 고민을 쓰면 이걸 해결해야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통계 내고 분석할 수 있게 써주지 않으면 이걸 쓰는 의미가 없어 근데 통계 내고 분석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한 5장, 10장을 써보면 어떤 교육하는 전문가한테 갖다 주더라도 제 문제점 찾아주십시오. 찾아줘. 니네 담임도 찾아주고 어떤 선생도 찾아주고 다 찾아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제 점수가 이런데 모의고사 점수 주고 이거 10장 써가지고 갖다 주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갖고 너 대학 어디쯤 가겠다. 보여. 그러면 그 세월의 한계를 어떻게 깰 것인가? 야금야금. 어떻게 습관을 익숙하게 할 것인가를 해나가는 게 이 학습 누적 기록부의 의미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계 내고 분석 내게 뭐라고요? 어떤 과목을 했는데 몇 분의 몇. 그리고 이렇게 미적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미적에서 뭐 나갔어요? 그때 배운 걸 쓰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분부적 쓰든지 미분계수 쓰든지 도함수 몇 분의 몇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소제목 단원에 예를 들어서 10분에 5면 아 나 이건 50%도 내가 확대 못했구나 아직 못 하려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네. 미분 통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쓰잖아요. 미분을 10개 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틀렸고 그 중에서 오답노트 종류는 2개 했다. 그러면 이거 벌써 분수 형태죠? 이해됐죠? 그러면 시간당 총량도 계산되고 오답률도 계산되고 그걸 정리할 률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분수를 다 쓴 다음에 여기다 최종 분수 이렇게 하면 그날의 최종 분수 몇 분 공부했는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일주일의 최종 분수도 나오겠죠? 그래서 통계까지 딱 치고 이 뒷장에다가 아 이번 주에 내가 고칠 점, 뭐 해야 될 점, 문제점, 숙제들, 애매한 점, 궁금한 점 이걸 쭈루룩 써주면 그거를 전부 다 답변해줘요 순식간에 됐나요? 네. 너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